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 거의 참석 많이 안 해주신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여기가 제일 시원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강의 때도 그렇고 또 평상시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가져오셨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아,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애기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성당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어느 날 신부님하고 이렇게 약간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냉담도 하고 지금은 아예 지금 10년 가까이 돼가요. 그게 냉담 기간이. 근데 성격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사람이 좀 가깝게 다혈질로 됐어요.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그걸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요거는 요렇게 하니까 안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성질부터 내요. 그리고 성당도 제가 가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맨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언젠데 그러냐면은 이 다음에 무조건 이 다음에서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저한테도 뭐 약간의 책임은 있겠지만 너무 사람이 그냥 성격이 다혈질로 바뀌고 냉담 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형제님이 예를 들면은 냉담을 하게 된 계기에 어떤 신부님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 저기 사목회 임원으로 있다가 대림식이 때 바자의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애기 아빠는 내가 품목을 이걸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애기 아빠가 이제 먼저 우리 팀에서는 이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했는데 다른 자매님이 아 그거 우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분 나쁘고 현수막을 외적 교유를 위하여 환영합니다. 그 현수막을 애기 아빠 사비로 그거를 해가지고 성당 입구에다 걸었는데 신부님이 누가 이거 내 허락도 없이 왜 갖다 걸었냐 그랬는데 이제 판공성사를 보면서 신부님들이 타워르 본당에 가서 판공성사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 본당에 계실 때 그거를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애기 아빠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타 본당에 가서 판공성사 보는 그 중에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신부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사비비 들여서 현수막을 쳤는데 제가 잘못한 거는 알지만은 그래도 그 현수막을 못 치고 걷어 때리는 거는 좀 서운하다고 그랬었나 봐. 그러니까 이 신부님도 사전에 나한테 얘기를 허락을 받고 걸어야지 왜 걸었냐. 그래서 그 신부님 가면 갔다 본당으로 가시면은 간대는 게 그 신부님 가시고 지금 세 번째 신부님이 오셨어요. 근데도 냉담 풀고 가자고 그래도 다음에 맨날 그렇게 밀어요. 성격이 성당 다닐 때보다 막 더 제가 보기엔 포악해졌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냥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뜻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거는 서로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삶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거를 풀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그걸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좀 더 문제를 확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풀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가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갈등을 빚고
부딪히는 일들이 더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는 잘 부딪히지 않는데 나하고는 잘 부딪힌다. 이렇게 좀 느낌이 온다면은 확실히 이제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오랜 시절 내가 형성되어 왔던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 내 자신에 대한 굉장히 큰 그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되어서 내 자신에게 화가 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처로 인한 조건들이 그러한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예를 좀 본다면은 본당에서 현수막을 당신 손으로 손수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건다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본당에 그 현수막을 건다고 했을 때 본당 돈으로 하고 싶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내가 신경 써서 본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주기는커녕 누가 허락도 없이 거기에 마음대로 현수막을 또 걸어느냐.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신부님이 이거를 사적으로 사서 걸었는지 성당 돈으로 사서 걸었는지 뭐 별 관심이 없으시죠. 일단 누가 걸었냐 이거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냥 그걸 빨리 내려라. 이렇게 했을 때 형제님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푸는 것이 문제죠. 신부님, 아 그래도 제가 신부님께 그렇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본당 돈 신부님한테 결제 올려가지고 타내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거 불편하실까봐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한다고 본당에 누워 앉기신다고 한다는 것이 그만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섰나 봅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신부님 아유 그러셨냐고 그 몰랐다고 그랬었으면은 아유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해결이 되면 참 좋을 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신부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을까? 어떻게 신부가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누가 그걸 걸었냐 그러면서 그걸 내리라고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누가 본당에서 과연 그런 정말 자기가 그런 그 봉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상처를 받으셨고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조금만 더 이걸 누가 어떤 의미에서 거르느냐고 한 번 더 물어보시는 지혜가 있었으면은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고 설사 그것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부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이후에 어떻든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내가 그러한 내 사비를 들여서 그걸 하는 건 참 대단한 행동이지만 그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왜 이 봉사를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다면 이것을 거는다는 것은 나의 욕구잖아요. 내가 돈을 들여서 성당에서 뭐 해야 될 거를 내가 그래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면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신부님이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내가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해서 먼저 나서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행을 스스로 알아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은커녕 상처가 들어왔다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정말 진정한 봉사가 되는데 만일 그것으로 내가 상처가 왔으면 너무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봉사를 하는 그것이 결국 내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에서 그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형제님도 상임위원으로서 봉사생활을 하면서 신부님께 그래도 조금 인정을 좀 받고 싶고 또 혼자 그렇게 마음을 내서 해줬던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뭐 일부러 의식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못했을 때 그 오는 상처가 너무 셌다. 그것이 냉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 왔다면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과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스스로가 늘 상처만 받는다는 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성직자에게도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오히려 더 오해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내가 성당에 못 나가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성당을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성당 공동체가 내가 그동안에 인간적으로 받지 못했던 나의 어떤 위로와 사랑과 또 사람들과의 그런 친밀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뭔가 그런 친교의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예수님은 계시지만 내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성당에는 없다고 생각할 때 성당을 안 나간다 하면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시는 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예전에 우리 신부님들은 정말 하느님의 뜻을 내가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사제 성수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 선배 신부님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김 먹고 싶어서, 달걀 후라이 먹고 싶어서, 쌀밥 먹고 싶어서 그 어려운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신부님들이 공소에 찾아오시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부님에게 한상 차려주시는 그 모습을 꼬마 때 보고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럼 어머니가 너 그러면 너 신부님 돼 그럼 너도 저런 그 한상 차려주는 그 밥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 먹고 싶어서 나 신부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어린이의 그 마음이 하느님을 따르는 그리고 사제성수를 지향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유치하고 인간적이다라고 누가 비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차려주신 밥상만 봤지 신부님이 한 술 딱 뜨고 나머지는 신자들 위해서 다시 물리는 건 못 봤나 보죠. 그래서 음복하듯이 다들 신부님이 한 술 드시고 남겨준 그 밥으로 또 함께 모여서 판공성사하고 신자들끼리 그 음식을 나눠 먹었던 그러한 밥상 공동체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좀 어렵지만 서로서로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는 그때의 그것에 대한 그 인식이 아 신부님은 저런 밥상을 대접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것으로부터 신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사제 성소에 대한 그런 목적과 그런 소명의식이 점점 성숙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신부님이 좋아서 또는 수녀님이 좋아서 또는 신자들이 좋아서 성당 공동체를 찾아오지만 점차적으로 그거로부터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단계에서 인간적인 친밀감과 친교가 깨지면 당연히 하느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제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형제님을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임위원까지 하셨던 분이 성당을 냉담을 해서 안 나오신다면 그 본당 공동체의 사람들은 한 번쯤 찾아가서 술 한잔 하면서 좀 달래시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친밀감을 회복하면 나오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초대나 그러한 만남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형제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름대로 아무리 내가 좀 그랬다라고 해도 공동체에서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조금 더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만이라도 있었으면 다시 오시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만 우리가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신자가 3,00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상처받아서 안 나온다고 몰라요. 그런다고 또 한 명이 또 들어왔다고 해도 모릅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안 나오는지 관심이 없는 공동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모이는 그냥 하나의 사회적 단체일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냥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의 의미는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누구냐? 세상에 있는 백성들과는 달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들은 우리끼리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거나 너무 큰 그러한 고통으로 성당을 못 나오거나 신앙으로 멀어졌다면 우리가 나서서 함께 끌고 초대하고 다시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 중에 그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를 예수님께 데려가만 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에게 어때요? 그 사람을 같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께 가서 회당에서 천정에서 내려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 동기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연민도 있으시지만 사실 그 사람을 여기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왔던 그 공동체 사람들의 그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치유를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내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을 누가 먼저 낸다면 아마 마음을 푸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무래도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의 개인적인 성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성당에서도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같이 일을 하는 상임위원들이 무슨 심리상담을 뭐 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조금 나랑 달라도 조금 뭐 어디에 예민해도 조금 생각이 달라도 조금 행동하는 게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독특하다 하더라도 공동체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일 때 사실은 조금 조금씩 상처로 인해서 뭐가 난 내 자신이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때 드디어 성장과 치유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은 바로 그런 공동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치유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갑자기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여태까지 상처를 한 번에 치료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총을 갑작스럽게 주시는 방법으로는 많이 역사하시지는 않는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 우리가 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좀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오래 계셨었어요? 마이크 좀. 얼마나 사셨어요? 그 본당에서? 한 30년이요. 그러면 거기 본당 신자들은 내 남편이 성당에 안 나오고 있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겠네요. 예, 근데 주위에서들 구역 19고 반 19고 뭐 이렇게면은 엄청 저기 해요. 근데 성당에 가면 아우 자매님
형제님 얼굴 좀 보자고 그래요. 이제 그걸 제가 전해요. 아, 어떤 자매님이 당신 보고 싶대. 그리고 형제님이 당신 안부 묻고 성당에서 좀 만나, 얼굴 좀 뵙자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됐다 그래. 네. 그 말이 딱 나와요. 보고 싶은 지가 오지 왜 내가 나가? 이런. 성당 식구들은 동네에서 스치면은, 아우, 형제님 반가워요. 성당에서 얼굴 좀 뵈요. 그래요. 그러면은 대답은 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날 성당 갈 일이 있어갖고, 아, 오늘 성당에 같이 가지. 그러면은 다음에 그래 버려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말로 우리들이 뭐 오랜만에도 만나면, 아유, 내 어떻게 지내냐? 아유, 그래. 너 잘 지내지? 그래, 우리 언제 한번 만나면 술 한잔 하자. 그러고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형식적 인사처럼 느껴지면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씁쓸하죠. 이게 진짜 보고 싶고, 진짜 관심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궁금하면 먼저 찾아옵니다. 나오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간단 말이야. 근데 왜 나오라 그래? 우리가 먼저 가서, 아유, 그럼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초대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 그 본당에 성지 순례단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성지 순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같이 가자고 우연찮게 갔는데, 본당 식구들이, 어머, 막 너무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기회에 냉담 좀 풀고 나갔으면 좋겠다. 두 번 딱 갔다 오더만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지 순례를 가요. 근데 두 번 갔다 오더만은, 안 가. 두 번 다시 나한테 성지 순례 가자는 소리 하지 마.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번 기회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면은 냉담 풀고 성당 계속 다니면 되지. 그랬더니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단장님이 내조를 너무 강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조에 가입하는 거는 얘기 꺼내지 마세요, 단장님.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이 내조 그 성지순례 단장님이 내조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전부터 내조에 대해서 저희 애기 아빠는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중학교 때 내조를 하면서 내조 해압 같은 거는 하는데 주일날 미사를 안 보는 거 얘가.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주일날 미사가 더 중요하지 내조 해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조 해압 안 할 것 같, 주일 미사를 안 나갈 것 같으면 내조 해압을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딸이 냉담을 해버리는 거 있죠. 한 종합선물 세트는. 지금 딸내미도 냉담하고. 네, 마음이 안 들면 그냥 확 냉담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딸내미도 성격이 얘가 진이 아빠. 아버지 닮았네. 네, 강해요. 강해가지고.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자기 성격과 자기 기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 성격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 그렇게 다 다른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한데 모여 서로 옹기종기 하느님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건 서로 조금 다른 것들을 좀 지탱해주고 좀 참아주고 이겨주고 견뎌주고 그리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그 조금 있어도 조금 괜찮다. 당신 좀 내가 이렇게 좀 삐죽삐죽 튀어나와도 웬만큼 나 죽을 만큼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괜찮다. 함께 하자. 이런 것이 있을 때 본인들도 알거든요. 내 성격 보통인 거, 보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거 견뎌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성당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그 기대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바깥의 공동체나 성당 공동체나 뭐가 달라? 똑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특별히 얻을 게 있으면 뭐 바깥에서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꼭 성당을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성당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도 무척 중요하니 우리는 뭐 레지오 나와라 뭐하라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왜 또 두 번 가셨다가 안 가셨냐,
거기에 가셨어도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에 어떤 반응이 신자들에게로부터 안 온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냐 이렇게 하면서 또 소문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그때 그냥 그렇게 형제님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얼마나 나 같았어도 굉장히 힘들었겠다. 근데 그거 우리 신부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냐. 우리 좀 더 하느님 안에서 또 같이 일치해보자라는 이야기로 누가 좀 얘기를 하고 다가와줬으면 사실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성당에 나갈 명분이라도 받아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나왔나보네 이러면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봉사 좀 하셔야죠. 상임위원까지 하셨는데 뭐 레지오 정도는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무슨 기계 부품도 아니고 성당 와가지고 뭐 나를 써먹으려고만 해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성당에서 함께 뭔가 형제 자매로서의 친교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한 성격. 자매님도 그러한 남편을 두고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말은 안 했지만 남편 걱정 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저는 자매님이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속은 시커마셨는지 뭐 얼마나 속이 또 골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말씀 안 하시지만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한 성격과 또 화를 잘 내고 늘 부딪히고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 옆에 있는 분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배님 마지막으로 나 어떻게 살아왔다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네. 지금은 애기 아빠를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살아요. 너무 적으니까는 제 자신이 잔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요. 근데 이게 뭐 대화를 좀 하려면은 처음에는 목소리 톤이 높아가요. 애기 아빠 성격이 이렇게 차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틀리다 그러면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제가 더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쌍시옷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저도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더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아니까는 제가 아 그래 자식들 앞에서 부부가 싸운 거 뭐 좋을 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 계속 참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편하게 당신대로 편하고 나는 나대로 편하고 서로 갈 길만 그냥 가자 그런 상황이에요. 힘들게 살아오셨네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런 남편 어떻게 성당 가야 됩니까? 아니라 이런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로 바꿔야지 어떻게 형제님 문제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참고 살아오셨네요. 아무튼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하셔서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가족이니까 이렇게 안고 살아가지만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야 안 보면 뭐 시원하다 아이고 자꾸 막 이렇게 막 문제 일으키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자기 성격에 자기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막 풀어내는 그런 분들일수록 그 안에 막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있어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늘 심술만 나고 그냥 막 화가 나와서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왜 화났는지에 대한 설명도 잘 못하는 그러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답답해서 그냥 물건 두들겨 부수고 막 성질만 내는 그러한 아이가 속에서 울고 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도 도움이 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도와줄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내가 왜 뭐가 잘못했는데 사람들 앞에 내가 굽실거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꾸 담을 쌓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면 결국 형제님도
인생 끝까지 외롭게 혼자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제하면서 욕하면서 그리고 소외시키면서 혼자 외롭게 세상을 마무리할 텐데, 그거는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한 사람이, 그 사람도 안 되면은 두 사람이, 그래도 안 되면 세 사람이, 우리가 충고를 할 때 함께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속에 숨어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러한 초대 그리고 그런 명분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근데 애기 아빠가 술을 먹으면은 술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좀 풀었으면 좋은데 술 담배를 전혀 안 해요. 아니 왜 꼭 술 기운에 말해야 돼? 그래?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술 기운에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술 담배는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남으로 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네. 우리 장남이 최고야 최고야 그런 식으로 키우셨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장남한테 기대를 많이 하시고 장남이 최고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신우들이 언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가씨 왜요 그랬더니, 오빠 별명이 뭐인 줄 아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김일성이래요. 독재자다 이 말이죠. 네. 그 칠남이 마주로 크다 보니까는 동생들을 억압한 거예요. 네. 자기가 최고다. 근데 그거를 계속 계속 네. 들고 오는 것 같아요. 내려놓을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조금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장애 수준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주변의 공동체 사람들이 힘이 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세 번째 방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자기 안에서 어떻게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의 유형이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냥 견디면서 결국 마지막 견디지 못할 순간에 이제 그냥 깨지기도 하고 서로 상처로서 헤어지기도 하는데, 자매님이 저는 더 걱정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버티고 살았다고 그러고 참고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 얘기하면서도 계속 눈시울이 그냥 붉어지시는데, 그 어떻게 나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하기에는 좀 그렇고 문제 있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자매님이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지금 지혜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가족들이 또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뭐 딸도 또 뭐 그렇다 그러면 어머니로서 또 생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또 뭐 더 깊은 얘기가 더 필요하니까 다른 분에게 또 마이크를 돌리면서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태맘 청국장.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의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이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